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정신을 읽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. 특히 동학과 관련한 금성문 탑본 등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는데요. 자유와 평등, 박애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이 동학에 관련된 작품들이 처음으로 탁본되어 나왔습니다. 특히 올해는 동학 기념일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학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. 125년 전 부패한 제도에 저항하고 사람답게 살고자 투쟁의 길을 택한 동학 농민군. 동학의 정신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.